안녕하세요. 파인 주얼리 디자이너 몽중다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번 컬렉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영감은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. 어린 나를 뭐든 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처럼 만들어주던 맥주 사탕과 원석이 반짝일수록 끈적한 불쾌감 또한 동반된다는 인생의 명암을 알려주던 보석 반지. 어릴 때 기억 속 그 제품을 찾을 수 없어서 대체품을 찾아왔어요. 이 흐려져가는 추억과 기억의 파편을 모티프로 해서 이번 컬렉션이 탄생했습니다. 폴리머 클레이를 카빙해서 원형을 만들어줍니다. 처음부터 예리한 각과 반짝임을 기대할 순 없는 법이죠. 원석은 계속 들여다보고 만져줘야 빛을 발하는 법이거든요. 뼈를 깎는 듯한 고통과 인내, 이것이 인생의 가르침이 아닐까요? 포기를 아는 것도 인생의 지혜임을 아시나요? 빠른 결단력으로 기존의 원석은 손절하고 더 좋은 결과를 위해 기존 보석 반지로 몰드를 만들어서 석고로 기본 원형을 떠주려고 합니다. 이제 이 친구를 완전한 보석으로 다듬어주겠습니다. 이것은 레드퍼티.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? 이렇게 또 채우고 다듬으면 되죠. 우리 인생처럼요. 다시 한번 몰드를 뜨기 위해서 서페이서로 코팅해줬습니다. 깔끔해졌죠? 제 손에 꼭 맞는 크기로 링과 받침도 만들어줬습니다. 이제 맥주 사탕 원형도 만들어볼게요. 맥주잔의 기본 모양을 만들어주고 디테일들을 넣어줄게요. 중간중간 오븐에 구워가며 만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. 맥주의 핵심은 거품이죠. 맥주 사탕에 살짝 까실까실한 이 거품 부분을 제일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. 입에서 금방 사라져버려 참 아쉬웠었죠. 수박바의 초록색 부분, 더블비앙코의 샤베트, 엔초아 안에 본 손가락 두 마디만한 초콜릿. 마치 이들처럼 너무 짧은 순간이라 더 귀중한 것들. 여러분은 짧았던 어린 시절 이런 추억의 식품이 있으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전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요. 마지막으로 손잡이까지 달아주고 완성된 원형을 실리콘으로 본떠주겠습니다. 원형들은 이제 소임을 다했습니다. 이제 이 몰드에 이액형 레진을 넣어 굳혀줄게요. 경화 후에 몰드에서 분리해주는데요. 뺄 때 손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맥주 거품을 칠해줍니다. 스펀지로 찍어서 거친 무광의 느낌을 표현해줬어요. 이 맥주는 귀걸이가 되어줄 거기 때문에 구차핀을 꼽아놓을게요. 자,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. 레진은 고개를 들어 광을 내주세요. 표면에 레진을 얇게 한 겹 발라서 반짝임과 투명도를 살려줍니다. 이 단계는 보석 반지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. 링과 보석을 결합시켜준 후에 레진을 발라줄게요. 방금 포장을 뜯은 시시한 보석 반지에서 입으로 촉촉하게 훑어준 근사한 보석 반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린 시절 아밀라 아니 추억의 반짝임을 담은 컬렉션이 완성됐습니다. 이런 콜라 사탕 키링도 만들어봤답니다. 이 뜬금없는 주얼리 컬렉션과 영상이 반짝반짝했을 당신의 어릴 적을 잠시나마 추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럼 우리 또 만나요.